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전복죽이에요. 의사선생님이 절대 짜게 먹지 말라고 하고 물 많이 먹으라고 해서 그냥 김치 없이 오늘은 그냥 이거 먹을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분명히 저 같은 실수를 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이거는 굿즈 제작하시는 분들 관심 있게 봐주세요. 이 스텐 하얀 머그 이거를 새로 이제 아직 사이트는 못 올렸는데 15개의 주문이 들어와서 신나게 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싼 건 아니에요. 거의 텀블러랑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원가 자체가 비싼 거 작업할 때는 제가 더 긴장하기도 하고 신경 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나올 때마다 보이세요? 이때 까진 거? 계속 이렇게 까진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제 잘못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억울했죠. 어떻게 한두 개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 하면서 혼자 괜히 혼자 막 승질승질하고 아 진짜 이거 연락해야겠어 하고 있는데 사람이 어느 순간 깨달음이 갑자기 머리를 딱 스치는데 아 순간 정말 자 제가 한 치명적인 실수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미지가 더 뭔가 여기 경계면을 혹시라도 흐리게 나오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이쪽에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쪽에 프린트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더 완벽하게 되라 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서 해왔거든요. 근데 지금 스텐 머그가 처음이잖아요. 새로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얘 특성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렇게 까졌던 이유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기울였던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압축을 할 때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보이세요? 꽉 다 있죠? 이게 그냥 다 있는 게 아니고 강제로 지금 더 막 압착을 되게 이쪽으로 눌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지금 스텐에 하얀색이 입혀져 있는 건데 제가 그 칠을 강제로 벗겨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닿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진짜 그걸 발견한 순간 엄청난 충격에 빠져서 너무 바보 같고 이거 오늘 보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부랴부랴 회사에 전화해서 퀵으로 보내달라고 새 거 다시 다 주문했어요. 무려 버린 게 이게 몇 개예요? 9개 버렸네요. 이게 원가가 얼마일지 이거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번에는 수업료가 좀 비싸긴 했지만 큰 거 배웠지 뭐. 이거 지금 알게 된 게 얼마나 다행이야. 뭐 모르고 막 100개, 200개 들어왔을 때 계속 이런 로스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거는 너무 되게 예쁘고 좋은데 손잡이 부분 그것만 살짝 벗겨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엄마한테 보내드려서 동네 아줌마들한테 선실 쓰듯이 우리 딸내미가 했다고 뿌리라고 하라고 연락드렸어요. 더블리언에 죄송합니다. 혼자 욕한 거 죄송합니다. 다 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느라 바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해서 그래서 저는 군인 가족이 어디에 수용되어 있는지 일일이 수소문을 했고 적십자에 안 내릴 만한 군인들이 제게 전화해서 찾아가보니 그녀는 의자에 앉아 모든 근육을 이완시켜
왜 이렇게 못했어? 아, 아빠 약간 컨디션 안 좋아 있어. 아, 좀 날짜 잘 잡았네. 세대를 다 돌릴 거예요. 한 번에 다섯 개씩 쭉쭉. 야, 그래. 지금 오늘 안 오냐고 연락하려고 그랬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어? 왜? 왜? 안녕. 저기 한번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라운딩이 되죠. 유자 틀을 누르고 플러스 마이너스 꽃이죠. 꽃 포토샵의 꽃. 근데 이 부분은 좀 공부를 복잡할 수 있겠지만 천천히 안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좀 이거를 딸 거야. 얘는 검은색으로 얘를 여기 이걸 거기에다 이렇게 뭐 다 오고 만드는 거 하죠. 맞아. 근데 이거 새로 출시된 안경닦이에요. 품질이 엄청 고밀도에 매우 탄탄하고 얇은 천이 아니에요. 이거를 410개를 해야 합니다. 기도 안 좋은데 이거 410개 어떻게 하지? 그래도 해야지. 내가 사장인데. 우와, 완전 잘 나왔네. 난리 났네.
행사장에 이렇게 걸어놓을 안내판 같은? 진짜 선명하게 엄청 잘 나왔어요. 너무 예쁘죠? 완전 귀여워. 배를 정비하고 있었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는 일이라는 꿈을 만들기 위해 가득 채웠던 도자기들 물속에서 버텼다. 일반적인 아니 자네는 그 상황에 잠이 오나 발견했을 때 이성적으로 자립하기 위해 열심히 움직여야 한다. 따라서 세계 제일 크고 한국의 유일을 합니다. 제대로 인터뷰를 드리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 보라를 조성을 할 때 저는 강하다입니다. 이 편이 많이 했다? 태연이 뭐 먹어 근데? 맛있어. 안녕히 가세요. 영차. 갔다. 영차.